안녕하세요. 영웅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웅문 글로벌에서 살펴볼 기업은요,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입니다. 아, 보잉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가치주인 보잉 쪽에도 지금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보잉의 전일 종가부터 살펴볼까요?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0 검색창에 입력해서 보잉의 종목 티커는 BA거든요. 검색해 볼게요. BA 보잉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자, 먼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보잉은 시가총액이 1469억 US 달러고요. 한화로 치면 약 165조 원입니다. 지금 우주항공 및 국방산업에 속해 있고요. 2.71% 상승하면서 전일에는 252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월 11일자 기준으로 집계됐다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로 큰 타격을 입었던 항공산업이 글로벌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경기 재개 기대감이 불고 있고 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잉의 주가 흐름을 종합차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차트는 0601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0601 화면번호 검색해서 보잉의 차트를 열어볼게요. 자, 보면 최근에 3거래일은 이렇게 양봉을 그려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제가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8년인가요? 2019년 3월에는 44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3월에 지금 44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가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89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금 악재를 겪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는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단 코로나19 사태 때 최저점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 체크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다뤄봤던 델타 항공이나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이런 항공사들의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델타 항공은 여러분 종목 티커 기억나시나요? 달이라고 외우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DAL 검색해 볼게요. 자, 델타 항공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나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서 48달러 정도로 지금 거래를 마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은 럽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때 항공기에다가 하트 모양이 좀 그려진 거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럽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거는 그래도 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 보면 역시나 저점이었던 22달러 대비해서는 60달러까지 올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하나씩 다 비교를 해보시면요. 보면 종목별로 조금씩 이 회복의 속도라든가 강도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모양을 좀 그리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잉의 차트로 다시 돌아왔고요. 보잉은 여객기 737 맥스가 잇단 추락사고로 인해서 20개월 동안 운항이 정지가 됐다가 최근에 재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3월 초에도 엔진 이상으로 인해서 긴급 착륙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국제 노선 운영이 가능한 여객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미국의 보잉이나 유럽의 에어버스와도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이들 시장의 점유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CNBC에 따르면 보잉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지난달에 항공기 주문이 82대에 달하는 반면에 이 주문 취소가 51대로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항공기 주문이 취소를 웃돈 게 2019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2010 화면에 이 기업 분석 들어가서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서 기, 이 버튼 보이시죠? 이 기를 누르시면 기업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사 소개도 보실 수가 있고 쭉쭉 내려볼게요. 실적 전망치를 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20년 2분기에 한창 심했을 때는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었고 또 매출액도 많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1년에는 그래도 2020년 대비해서 많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표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호재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3월 11일에 호재가 좀 전해졌는데요. 보잉과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종목 뉴스들, 속보나 공시 같은 거를 여기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자, 3월 11일에 나온 기사가 있거든요.
3월 11일자로 로이터 통신에서 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보잉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 737 맥스 기종을 수십 대를 신규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요. 실제로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지난해 11월에 미국 당국이 보잉 737 맥스 운항 금지를 해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대 거래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볼게요. 3월 10일에도 좋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보면 자, 3월 10일에도 보면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제프리스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 보잉의 항공기 인도가 앞으로 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2월에 항공기를 22대를 인도를 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운항 중단 조치가 해제됐던 737 맥스의 인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연초부터 3월 들어서까지 39대, 당사 전망치 40대보다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보면 2021년에는 보잉이 월 15대 인도량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월 40대로 인도량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737 맥스의 재고가 2023년 말에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좀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거 이런 뉴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0 화면에서는요. 뉴스, 재무, 적정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 배당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2020년 1분기까지 배당을 지급하다가 배당이 좀 중단이 됐다는 점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잉에 대해서 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화면 번호 2663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2663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보잉에 대해서 최근에 3월 들어서도 정말 많은 기관에서 지금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잘 아는 그런 기관들이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도 있고요. 그리고 로버트 베이어드도 있고 또 살펴보면 캐너코드 제뉴이트, 골드만삭스, 아까 전에 살펴봤던 제프리스가 나오네요. 지금 여기가 다 목표가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지금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63 화면에서는 주요 기관별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또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이 화면 이용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잉의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적정한지 아니면 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자, 화면 번호 2630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2630 검색해 볼게요. 해외 주식의 종목별 적정 주가를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보면 3월 11일자로 252달러였는데 적정 주가는 2월 26일 기준으로 223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트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월 10일 기준으로는 3월 10일에는 245달러였는데 이때는 228달러가 적정하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적정 주가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주식평가의 설명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해당 자료는 모닝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 주가는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기초로 해서 내부 가치를 측정하고 주당 가치로 표시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 제작 업체인 보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공기 납품 계약과 관련해서도 좀 신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주요 기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좀 잦은 기체 결함 사고로 인해서 난항을 겪어왔던 보잉이 앞으로 좀 항공사들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뉴스와 주가 흐름 찾아보면서 같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